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DIY 플로어 타임 강의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DIY 플로어 타임을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렸고 첫 번째 주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이론, 네, 기억나시죠? 네, 그것을 다 기억하면서 오늘 두 번째 개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개념은 affect라고 합니다. affect라고 영어로는 표기하고요. 이 affect는 정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정서보다는 강의의 엉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매우 어려운 심리학 용어입니다. 사실 저도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플로어 타임을 한다는 것은 이 어펙트를 교환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즉 어펙트는 플로어 타임에서 사용하는 상호작용의 매개체입니다. 우리가 상호작용을 할 때 주로 어떤 것을 떠오르나요? 어떤 것을 사용해서 상호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대부분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언어입니다. 말로써 상호작용을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할 때 말뿐만이 아니라 얼굴 표정이라든가 목소리, 크기라든가 톤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내 감정 뭔가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서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affect라고 표현합니다. 이 affect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말을 듣건 아니면 내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던 나의 의도를 이해하고 어떤 뭐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동작을 하게 하든지 하는 어떤 동기를 만들어내는 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ffect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할 때 또는 부탁할 때 아니면 명령할 때 우리는 똑같은 말이지만 다른 어펙트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문 열어,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또는 문 열어! 네, 제가 좀 과도하게 표현을 못해서 그런데 똑같은 문을 연다는 이야기지만 여러 가지 다른 감정과 상황을 반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라는 말을 할 때 사랑해라고 말을 하는 것과 널 사랑한다고 이렇게 소리로 이야기할 때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전혀 다르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언어를 사용해서 상호작용을 하기보다는 우리 플로어 타임에서는 바로 이 어펙트를 사용하여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 인사이드 아웃 이론을 배우셨죠. 내부에 있는 것이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내부에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어펙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어펙트를 읽어야 합니다. 특히나 언어를 배우기 이전 말로써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거나 표현할 수 없는 아이들은 의사소통을 100% 어펙트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어펙트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알고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어펙트로 또 우리의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사실 이 어펙트는 추상적이고 조절도 어렵고 조사되기도 어렵죠. 하지만 행동이나 인지는 눈에 보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예측도 됩니다. 그래서 행동이나 인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나 조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행동과 인지를 통해서 아이들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좀 더 연구하고 거기에 이해를 초점을 맞춰서 아이를 발달시킬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우리가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지식을 습득하면 발달이 모두 이루어진 것일까요? 어펙트, 즉 감정이나 정서가 없는 행동과 인지, 또 감정과 내적 동기들이 제외된 표면적인 행동과 인지는 발달의 한계가 있습니다. 즉 로봇을 가리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갈 때 과속하지 않는 것은 과속하면 소위 말하는 딱지를 떼고 벌금을 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또 위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장 임종을 앞둔 친한 친지나 가족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도 우리가 철저하게 과속하지 않고 갈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고속도로를 과속해서라도 가서 빨리 만나고 싶을 것입니다. 자, 동생을 때리면 엄마에게 혼난다.
하지만 동생이 끊임없이 형의 것을 빼앗아가고 내가 불편하다면,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형이 대항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 동생을 조금 때릴 수도 있겠죠?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하지만 친구끼리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몇 번 싸워도 되고 몇 번은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루에 한 번은 싸워도 되고 두 번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네, 행동교육이란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럼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면 그때는 나도 해도 된다 이렇게 할까요? 등등. 아, 자, 세상에 모든 일들이 이렇게 정해진 법칙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렇게 수치로 조사하기가 어렵고 가르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정서 표현은 수치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나를 공격하려고 막 달려오는 아이가 사실은 웃는 얼굴로 달려오고 있다면 그것을 공격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실 같이 놀고 싶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위협적으로 달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를 내야 할까요? 어펙트는 행동을 조사하듯이 그렇게 수치로 조사되기가 어렵고 추상적이라서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감정이라는 거가 분명히 있는데 감정은 계측하기도 어렵고 사실 그 감정이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결과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어펙트를 사용하는 플로어 타임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환경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플로어 타임 교육 중에서 저는 이 어펙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 이 어펙트를, 이 정서를 우리는 이용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아이들과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의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고 결국은 우리가 함께하는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어펙트가 발달 과정에 변화를 주는데 굉장히 큰 지대한 역할을 하는 주요 요소라는 점입니다. 어펙트가 어떻게 뇌에 작용해서 아이들의 발달을 돕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또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펙트 정서란 즐거운 정서만 있는 것은 아니죠. 네, 우리는 즐겁지 않은 정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즐겁지 않고 고통스럽거나 속상하거나 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어펙트를 모두 인정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우리 플로어 타임의 시작에서는 주로 즐겁고 행복한 어펙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에게 즐거운 것이 다른 아이에겐 즐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즐거운 일인데 또 아이들에게는 그만큼 즐겁거나 그만큼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나는 즐거운 어펙트를 사용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혀 안 즐겁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나오는 핵심 개념인 개인의 차이를 다시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